제가 태어난 1980년도가 아니라 2020년대의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선을, 국민투표를 이 빨간 소쿠리에 담아 진행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선관위의 무능력한 선거관리로 우리는 세계 앞에서 고개를 들기 힘든 국가적 망신사를 뻗쳐야만 했습니다. 이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빠 찬스 담긴 빨간 소쿠리 들고 노태학 위원장은 집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망신사를 초래하고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결과, 부정채용 이슈가 날마다 더 심각해져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민권익위 감사는 받으면서 타이거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 감사는 무섭다는 말입니까? 도둑이 경찰서를 고를 수 있습니까? 마포서 조사는 받기 싫고 강남서 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빠 찬스로 빨간 소쿠리에 몸을 싣고 선관위에 채용된 부정채용의 당사자들, 그 자녀들도 엄정 조사를 통해 약간의 부정이 나온다면 선관위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아빠 찬스를 쓰게 만든 아빠가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 씨를 계속 의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같은 불공정 채용을 절대 묵과하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태학 위원장을 쫓아내고 선관위 정상화에 앞장서겠습니다.